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오늘은 창조형하고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거. 그래서 내추럴과 로이더의 운동법 차이, 뭐 식단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재밌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공개를 했고 이제 미스터 로이더죠. 그리고 창조형은 내추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우리가 어울려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의견 같은 게 다른 점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광고는 누구보다 빠르고 남들과 다르게는 조초고요. 자, 첫 번째 마이프로틴 11월 10일에 여러분 대란이 열립니다. 대란이 열리기 때문에 밤 8시부터 최대 81.1% 플러스 조초 쿠폰 조초 코드를 치면 43% 세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 링크 꼭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모자 형. 모자 안 쓰면 어떡합니까? 자, 따다. 우리 드라이스쿱 나왔습니다. 아래 에소테릭 링크에서 팔고 있어요. 에소테릭 링크에서 구매해 주시고 모자 구매는 CJC 콜라보레이션이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창조형. Yes. 그 형은 어떻게 생각해? 형이 먼저 생각해봐. 내추럴과 이제 로이더의 운동 차이법. 솔직히 제가 내추럴인데 운동을 제 주변 사람들, 제 코치 다 약을 쓰시지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거만 해왔어요. 운동을 따로 뭐 내추럴 운동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솔직히 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처음에 운동하는 방법도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그냥 좋아하는 선수, 옛날에 제가 이제 하이스쿨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한 지는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제가 좋아했던 선수가 제프 세이드라고 있어요. 걔가 나름 모델이고 몸이 되게 이뻐. 그렇지. 되게 에스테틱하고 몸이 마른 편도 아니야. 근육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지. 정말 몸이 이쁜 선수가 있는데 걔를 그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때 걔 구글에다가 걔 운동법, 식단 이런 거 다 찾으면서 그거 보고 따라했는데 몸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쭉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다른 유명한 선수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운동 방법 찾아가면서 그것대로만 했었어요, 운동을. 근데 몸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쭉 해오면서 이제 3년 전부터 시합을 뛰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팀 부인디아 들어가고 제레미 밑에서 제가 배웠어요. 근데 당연히 제레미가 뭐 내추럴이라고 내추럴 운동법 식단을 주겠어요? 자기가 이제 하던 대로 플랜을 짜주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진짜 몸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그래. 1년, 2년, 3년을 해보니까 몸이 계속 좋아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추럴이랑 뭐 로이드랑 운동법 이런 차이는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회복의 차이인 것 같아요. 회복의 차이랑, 그다음에 형도 알겠지만 당연히 뭐 더 많이 커져요. 이건 사실이야. 뭐 당연히 내추럴하고. 근데 그것도 사람 차이가 있는 게. 알겠지, 사람 차이가 있지. 약을 쓰고 저는 안 쓰는데 회복 속도가 제가 빨라. 근데 원래는 내가 빨라야 되는 사이에 빨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내추럴이라고 해서 속도가 늦고 빠르고 이런 것도 다 사람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조 형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면서 형은 거의 하루 쉬고는 안 쉬어요. 저는 진짜 안 쉬어. 안 쉬고 그런 스타일이고 몸 상태 이제 컨디션에 따라 하루 정도 쉬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안 쉽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뒤져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이상을 안 쉬면은 팔꿈치가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냥 온몸이 저려. 특히 관절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아프기 때문에 전 이틀을 쉬어야지 몸 상태도 훨씬 이뻐요. 몸도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안 쉰다 해서 자기도 안 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자기가 해보면서 느낄 거야. 쉬어야 될 날이 필요하면 쉬는 게 맞고, 근육도 쉬어줘야 되니까. 근데 리커버리가 이제 빨라지면서 자기가 이제 운동을 더 능력을 뽑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알아야 돼. 그지. 뭐 저는 항상 댓글 같은 걸 보면은 막 자극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조초는 이제 약 쓰니까 약쟁이들은 무조건 자극 위주, 뭐 가동범위 다 뽑지 말고 깔짝깔짝 거리면서 자극 위주로 저중량으로 운동해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치들을 여러 번 이렇게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올림피아 코칭 커츠랑도 해보고 이제 해봤는데 대부분 다 중량을 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세를 망가뜨리면서 다치지 않는 이상
고중량으로 뭐 적게는 6회, 뭐 6회에서 10회 정도, 요 정도 사이대를 해갖고 그 오프시즌 때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키우라 하는 게 이제 많이들 이렇게 권유하시거든. 근데 이제 내추럴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는 거, 아니 조초 씨는 약 쓰는데 그냥 자극 위주로 해라, 뭐 15회, 20회 그래야지 몸 좋아진다 이제 이러는데 또 그것도 아닌 거잖아. 형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거는 한국 분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고 많이들 여기 이제 미국에 사는 선수들 보면은 무게 진짜 많이 칩니다. 그렇죠, 중량 그렇죠. 엄청 높이고 아무래도 약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더 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량을 써서 그 근육을 더 뽑을 수 있는데 당연히 쳐야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전 치고 싶어도 못 쳐. 내추럴 한계에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운동을 수행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몸 안 다치면서 제가 근육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게로만 설정을 해서 계속 훈련을 해왔더니 조금씩 조금씩 무게가 는 거지. 지금 제가 무겁게 치는데 지금은 한 1년 만에 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도 중량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유명한 올림피아 선수들도 되게 많이 이제 활동하는 그 팀 제로 지로그램이고, 팀 제로그램이요. 저희가 일주일 한번 갔습니다. 진짜 갔습니다. 한번 했어요. 같이 유명한 선수들이랑 운동도 해봤고 했는데 진짜 무게 장난 아니게 치고 아 진짜 이렇게 안 하면은 이런 그 사이즈가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안 다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중량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약을 쓰던 내추럴이던 네, 중량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극 위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네. 그렇죠. 식단은 어떻게 생각해? 형 생각이. 약하는 사람과 약 안 하는 사람의 식단. 형은 내추럴이고 난 약 쓰고. 우리 식단은 비슷하잖아. 식단은 비슷하잖아. 여러분도 비슷하게 하시잖아요. 하루에 5끼 먹고 뭐 시작할 때는 뭐 6끼 정도 먹고 그런 거 비슷하고. 예, 뭐 운동법 차이를 되게들 많이들 좀 운동법 차이인 것 같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다른 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 쓰면은 식단 개빠쳐도 몸 좋아진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 쓰고 식단을 개빠치면은 몸이 진짜 그냥 돼지가 돼요. 퉁퉁 부어버리고 얼굴 안 떠지고 특히 볼이 엄청 부어. 사람들이 저 막 만두라 그러고 막 볼 크다 그러잖아. 얼굴 그러고. 근데 그게 부작용이 맞는 거거든. 대신에 식단을 잘 지키면 괜찮아. 형 막 대회 준비하고 이럴 땐 괜찮죠? 저도 그래요. 저도 식단을 깨끗하게 먹다가 조금 좀 더리하게 먹게 되면 저도 많이 붓습니다. 그치? 근데 요즘 한 3주 정도 클린하게 먹었더니 붓기가 쏙 빠졌어. 빠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짧고 굵게 저는 내추럴 분들이든 그 로이드를 쓰시는 분들 간에 똑같이 간에 중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다치지 않는 하는 만큼 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8회에서 12회, 뭐 6회에서 10회, 뭐 원하시는 만큼 치시는데 다치지 않고 그러면서 부상당하지 않고 이럴 정도로 치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 회복 시간도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한데 물론 약을 쓴 제가 더 빠르죠. 약을 안 썼을 때 조초보다 약을 쓴 조초가 확실히 회복은 빨라.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당연히 중량도 더 잘 치는 거고 사이즈도 당연히 더 커지는 거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내추럴이라 그래서 쟤는 약쟁이니까 저렇게 운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그냥 오픈 마인드로 그냥 이 사람한테 배울 거 배우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왜냐면은 창조형도 마찬가지지만 내추럴이지만 형도 이제 동경했던 선수들도 약을 썼었고 그 루틴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형도 몸이 좋아졌었고 그치 그치 경험이에요 진짜로. 몸이 좋아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특히 보디빌딩이 목표다 뭐 3대 이런 게 아니고 보디빌딩이 목표다 그러면은 그 뭐 중중량 그치? 뭐 중중량에서 고중량 이런 거를 8에서 10이 안전한 자세 내에서 칠 수 있는 만큼 치면은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식단도 똑같이 다 잘해야 되는 것 같고. 맞죠. 그 다음에 형이 정리하는 말. 그래서 내추럴이랑 로이드랑 운동법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시작하시는 분들은 분할을 뭐 3분할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점점 붙으면서 분할을 늘려가면은 그게 맞는 방법 같아요, 저는. 그치, 네. 그치. 그리고 이제 다 5분할을 해. 5분할 하는데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분할 하면 5일이잖아요. 남은 이틀은 저는 제가 부족한 부위를 한 번씩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몸을 잘 알아가면서 훈련을 잘 짜면서 그러니까 5분할로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저도 뭐 온라인 코칭 하고 하면 세 분한테 항상 5분할이 좋다고 하는 게 전 제가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저 2분할도 해보고 뭐 푸시플렉을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저한테 가장 맞는 게 그냥 한 분이 집중해서 조지는 게 저한테 진짜 잘 맞더라고. 근데 제 회원분들도 되게 공감을 하시고 좀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어깨랑 팔을 같이 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팔 같은 거 하면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둘이 치면 보통 슈퍼세트 안 하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1시간 반 이상이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깨까지 해버리면 3시간 뜹니다. 그렇잖아. 그치. 우리 하는 방식대로 해버리면. 그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한테 직접 겪어보세요. 우리가 뭐 말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은 또 2분할이 잘 맞기도 하고, 푸시플레그가 잘 맞기도 하고, 사람 목적마다 다른 거니까. 그치. 여러 가지를 해보시고, 저는 항상 그래요. 오픈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누구는 약 써서 쟤는 루틴 아니야. 뭐 이분은 뭐 파워리프팅 하니까 내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고. 그치. 각자 각 분야에서 다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모아서 나한테 맞게 짬뽕하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그때부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형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뭐 약 쓰네 안 쓰네 뭐 이런 거 안 쓴 사람 루틴 이런 거 궁금해하셔서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창규형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CJ김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어요. CJ김 하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영상에서 자주 할 거고 컨텐츠 많이 찍을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도초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모자 드라이스쿱이라고 써있어요. 드라이스쿱이 무슨 뜻이냐면은 부스터를 입에 그냥 털어넣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름은 이제 드라이스쿱이라고 적었고 모자 뒷면에 CJC라 그래서 창정하고 좋아하고 콜라보 한 거 네, 이니셜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에서였습니다. 바이 CJ 김 바이.